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쨌든 회복세를 좀 완만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일수록 또 공부를 하셔야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런앤런은 이제 모든 코너에 공부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코너가 있죠. 네, 바로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약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뭐 기법이라든지 경제 분석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슈라든지 네, 굉장히 많은 강의들 이때까지 좀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 공부합시다 시간을 조금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공부합시다 코너로만 풀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집중적으로 런앤런을 통해서 좀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네, 오늘 강의 동안 좋은 자료 준비했으니까 알차게 배우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네, 공부합시다 특집 코너 50분 풀강의로 준비를 했는데 두 가지의 강의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강의가 모두 어떤 강의냐면 기법 강의입니다. 네, 기법 강의가 아무래도 또 가장 개인투자분들께서 궁금하시고 또 활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기법 강의로 두 강의 연속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기법 강의 두 강의는 다 단타 매매예요. 네, 오늘은 단타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단타 매매를 엄청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중장기 매매, 스윙 매매 또 이런 것도 좋지만 장중에 또 단타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타 매매 두 강의 연속 특집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또 하나씩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집 방송이고요. 강의로만 풀강의 좀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 단타 방송인데 제가 이제 큰 흐름에서 제목을 지어보긴 했어요. 네, 단타의 기술. 단타의 기술 굉장히 중요하죠. 단타는 기술입니다. 실적에 대한 분석, 물론 펀더멘털 이슈, 모멘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단타는 대부분 짧은 시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치고 빠지는 것, 결국은 차트 거래량. 차트와 거래량을 이용해서 매매하시는 것이 단타의 거의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차트에 중점을 두고 단타를 어떤 식으로 매매할 것인지 두 가지의 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단타 매매만 두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변동성 단타 매매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타 매매를 할 거예요. 어떤 변동성을 어떻게 이용해서 단타를 치고 단기간에 치고 빠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타 매매는 실시간 매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손이 느리시거나 이런 분들께는 적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중에 아무래도 휴대폰으로도 어렵습니다. PC에 앉아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께 적합한 매매일 수 있다라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변동성 단타 매매입니다. 자, 일단 변동성의 정의부터 볼게요. 변동성은 뭘까? 네, 움직이는 성질, 즉 변동하는 성질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라는 것은 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위로 아래로 막 정신없이 움직인다는 거죠. 네, 요게 바로 변동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런앤런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도 있다. 특히 단타 매매는 반드시 변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변동성이 없는 위치에서 매수하면 내가 단타 치려고 매수했는데 종목이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는 반드시 변동성이 있는 위치에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단타 매매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타를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도 없는 종목에 단타를 친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사자마자 거래가 터질 가능성은 적으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는 위치에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변동성은 대외 변수와 시장 및 기업 장내의 불투명성 또는 유통 주식 수의 부족 등으로 발생을 합니다. 대외 변수, 뭐 금리를 올린다라거나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러시아 리스크가 뭐 부각된다거나 이럴 때 주가가 위아래로 급등락을 많이 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 장래의 불투명성, 기업에 대한 전망이 명확하지 않아요. 실적 전망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 또는 유통 주식 수의 부족,
유통 주식 수가 적을 경우에는 작은 매수에도 급등하고 작은 매도에도 급락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품절주에도 급등락 현상이 발생해요. 지난주에 제가 요 품절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 주식 수의 부족 등으로 발생한다. 뭐가? 네, 변동성이.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도 있다. 특히 단타에는 변동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 네,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변동성은 위기이자 기회가 됩니다. 하방으로 변동이 커지면 이건 위기겠죠. 상방으로 변동이 커지면 이건 기회겠죠. 상방으로 변동이 커질 위치에서 들어가는 게 단타 매매고요. 주가의 등락이 크다는 것은 단기간에 수익과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단타를 칠 때는 수익도 좀 짧게, 손실도 짧게 이렇게 보통 가져가는 전략을 짜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변동성 장세에서는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리합니다. 워낙에 주가가 요동치기 때문에 이렇게 요동치는데 굳이 이런 종목을 사서 장기로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장기 투자는 흐름이 좀 안정적인,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 펀더멘털이 좋고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이 풍부한 종목을 저평가된 위치에서 길게 끌고 가는 거, 이게 장기 투자고, 단기는 변동성 장에서 중장기 투자보다 훨씬 더 유리한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방 변동성이 큰 시장과 하방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한 구분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타는 수급, 거래량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적자라든지 펀더멘털이 안 좋다든지 동전주라든지 이런 종목에도 다 실행할 수 있는 게 바로 단타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죠. 단타 매매 두 개를 볼 건데 첫 번째로 변동성을 위한 단타 매매,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매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변동성이 어떤 변동성이냐면 지수 변동성입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특히 이제 단타를 칠 때는 코스닥 지수에 있는 종목의 단타를 많이 치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단타를 하는 매매. 그걸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와 종목의 관계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주가 지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볼까요?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을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바로 주가 지수가 됩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980년에 100포인트로 시작해서 지금은 23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수라는 게 생기고 한 30년 좀 더 지나서 40년 좀 더 지났네요. 어떻게 됐어요? 23배 정도 성장했죠. 이게 바로 지수입니다. 그래서 종목별 등락의 총 합계 평균이 지수가 됩니다. 종목 주가 합의 평균이 지수인 거죠. 네. 반대로 지수 등락은 종목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자, 지수는 종목의 많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종목의 주가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한 건데 반대로 지수도 종목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종목을 샀어요. 근데 그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수가 계속 올라요. 그럼 내가 산 종목이 상승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종목을 오전에 샀는데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수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산 종목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수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죠. 물론 지수와 관계없이 급등락하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 종목을 내가 엄청 잘 매매하면 그냥 지수 안 보고 종목만 볼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매매에서는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매매입니다. 지수 등락은 종목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 웬만하면 지수가 올라갈 때 단타를 치자라는 거죠. 그리고 지수는 특이한 성질이 있는데요.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수가 막 잠깐 반짝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아예 예측할 수 없게 움직이면 지수를 이용해서 단타를 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수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수는 단기적인 흐름은 생각보다 예측하기가 쉬워요. 왜 그럴까? 지수는 연속성을 가지니까. 연속성이 뭐냐? 한 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는 성질입니다. 반대로 한 번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 성질입니다. 이게 바로 연속성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일봉에서도 나타나지만 분봉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오늘은 단타기 때문에 분봉을 이용할 거니까 지수도 분봉으로 볼 거고요. 일분봉 볼 겁니다. 종목도 분봉으로 볼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수가 1분봉상 하락했다가 상승 추세를 보일 때 1분봉을 보고 종목을 살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연속성을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이시는 것, 왼쪽은 코스피 지수의 1봉입니다. 1봉부터 볼게요. 자, 지수는 연속성을 가진다 그랬죠. 여기서는 지금 하락의 연속성을 두고 계속 떨어집니다. 하락 추세죠. 한번 하락하기 시작한 지수는 계속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역시 코스피의 1봉 차트인데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지수는 일봉에서도, 주봉에서도, 그리고 분봉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분봉을 볼게요. 자, 분봉을 보면 위에 제가 써놨죠? 추세는 월봉, 주봉, 일봉, 분봉에서 모두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의 일분봉을 보시면 어때요? 한번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계속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지수의 똑같이 일봉인데 한번 상승으로 자리를 잡으니까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쭉 올라가는 걸 보고 이런 위치에서 사면 내가 사고 재수없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좋냐? 분봉상 지수가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바뀌는 초입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위치에서 단타를 할 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자, 뭐라고요? 자, 지수는 연속성이 있어요. 일봉상으로도 연속성이 있고요. 분봉상으로도 연속성이 있어요. 오늘은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분봉상의 연속성을 이용할 건데 그 중에서도 변곡점. 일분봉상 지수가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초입 구간에서 종목을 살 겁니다. 그리고 그 상승 추세가 꺾이는 지점까지 그 종목을 가져갔다가 매도를 할 거예요. 이게 바로 변동성 단기 매매입니다. 자, 그러면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매매법인데요. 어떻게 매매하는 건지 정의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코스닥도 되고 코스피도 되는데 웬만하면 코스닥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지수에 상장된 중소형주가 변동성이 코스피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네, 코스닥 지수를 이용해서 매매를 할 거고요. 코스닥 지수 1분봉과 당일 급등 종목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체크합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단타는 어쩔 수 없어요. 네, 화장실도 가시면 안 돼요. 그 앞에 있어야 돼요. 단타니까. 네, 코스닥 지수 1분봉과 당일 급등 종목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체크.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분봉 띄워놓고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코스닥 지수 단기 급락 후 회복되는 시점에서 당일 급등 후 눌림이 나온 종목군을 매수.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코스닥 지수가 1분봉상 하락하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ETF, 뭐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거 사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걸 샀을 때는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다고 올라갈 때 지수를 사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그날 변동성이 컸던 종목을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수가 반등할 때 종목을 삽니다. 매도할 때도. 지수가 꺾일 때 종목을 매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건 지수인데 매매하는 건 종목이에요. 네,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단기 급락한 이후에 회복되는 시점에서 당일 코스닥 내에 상장된 종목 중에서 급등 후 눌림이 나온 종목을 매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코스닥 지수가 1분봉상 막 빠집니다. 그러면 그날 급등이 나왔던 종목도 같이 빠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지수 영향을 대부분 받으니까. 근데 코스닥 지수가 빠지다가 올라가면 그날 상승했다가 빠졌던 종목도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걸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 보시면 당일 급등 후 눌림이 나온 종목을 매수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예를 들어서 1% 빠졌다가 1% 올라갔으면 그날 변동성이 큰 종목은 5% 빠졌다가 5%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사는 것보다 종목을 사는 게 수익률이 높겠죠. 네, 요걸 이용해야 됩니다. 코스닥 지수의 상승 추세가 멈추는 지점까지 보유 후 매도해요. 뭐를? 종목을. 보는 건 지수, 매매하는 건 종목. 지수를 보고 종목을 매매한다. 네, 조금 신선한 개념이죠. 자, 급등락 종목은 장중 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급등락하는 종목은 장중 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급등하는 종목이 지수까지 받친다? 더 그냥 폭등해서 팍 올라오고.
급락하는 종목이 지수까지 안 좋다? 더 급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쑤셔박다가 올라가는 위치가 있으면 그때 하락했던 종목이 급반전하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수를 보고 종목을 매매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지수 하락 시 지수 대비 추가 조정 및 지수 반등 시 지수 대비 추가 상승하는 뭐를 이용한다고요? 경향, 트렌드, 네, 이런 경향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요 개념은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셔서 적용을 시키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매매법에서 뭐냐면 당일 급등 종목을 먼저 검색을 해야 돼요. 일단 급등 종목을 찾아놔야 코스피가 1분 봉상 꺾이다가 반등할 때 그 종목을 살 거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대신증권 기준인데 사용하시는 증권사 어떤 HTS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날 상승률 상위 종목은 다 있어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이런 집계이기 때문에 모든 HTS에 다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 중에서 상승률 상위 종목을 이런 식으로 보면 그날 많이 올랐던 종목부터 좀 덜 올랐던 종목까지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럼 이런 종목군들을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돼요. 그날 넣어놓고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넣어놓은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빠질 때 이 종목들이 빠지겠죠, 같이. 그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면 이 종목을 사는 거예요. 네. 종목이 반등하는 걸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수가 반등하는 걸 보고 사는 겁니다. 반대로 팔 때도 마찬가지. 종목이 떨어져서 파는 게 아니에요. 지수가 꺾이면 그냥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전 매매입니다. 이제 차트가 쭉 나올 거니까요. 이 차트 흐름을 잘 보시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매매법, 코스닥 지수 몇 분봉이요? 1분봉. 이 매매는 1분봉 보고하는 매매입니다. 아, 볼게요. 코스닥 지수 1분봉입니다. 아, 이때는 추세가 어때요? 상승이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또 쭉 꺾이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런 위치예요. 어떤 위치냐면 이런 위치에서 공략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종목을. 종목을 공략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흐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추세가 안 잡히니까 이런 데서는 매매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1분 봉상 주가가 쑤셔박을 때가 있어요. 요즘엔 특히 이런 경우가 많아요. 1분 봉상 툭툭툭툭툭 빠지면 오, 오케이, 기회가 온다. 하락할 때 사시면 안 되고요. 반등을 보고 사셔야 되죠. 네, 1분 봉상 이렇게 쑤셔박다가 1분 봉상 반등이 나오면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뭐를? 종목을. 지수를 사는 게 아니에요. 종목을 살 겁니다. 지수를 사도 되긴 되는데 그 경우엔 수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종목을 삽니다. 종목을. 종목을 매수하고 꺾일 때까지 보유하고 매도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했죠. 자, 코스닥 지수 1분봉 계속 볼게요. 지금부터는 강의 끝날 때까지 요 단락에서는 1분봉만 봅니다. 자, 툭툭툭툭툭툭 꺾이고 반등하는 초입.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위치에서 반등을 보고 매수할 거니까. 이거 몇 분봉이라고요? 네, 1분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툭툭툭툭 떨어질 때 지수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봉상 팍팍팍 떨어질 때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네, 반등을 하는 시점을 노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봉 다섯 개 엄청 무섭게 떨어지다 양봉 딱 뜹니다. 이때를 보셔야 되는데 설명해놨죠? 1분봉상 지수 급락 후 첫 양봉에 주목합니다. 첫 양봉. 첫 양봉 뜨면 매수할 거예요. 뭐를? 종목을. 그날 급등했던 종목을 매수할 거예요. 손절은 1분봉 직전 최저점으로 잡습니다. 일단 이렇게 나오면 진입을 할 거고 1분봉상 직전 최저점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손절은 여기죠. 코스닥 지수의 1분봉 저점이 손절이라는 거지 종목 손절 라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건 지수, 매매하는 건 종목.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급락하다가 양봉 뜰 때 매수합니다. 매수하고 쭉쭉쭉쭉 가다가 흐름 꺾일 때 매도한다. 요거예요. 개념은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시간까지 체크하면서 볼 겁니다. 자,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매매법. 코스닥 1분봉 차트입니다. 자, 코스닥 1분봉 차트를 볼게요. 뭐 어떤 날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시니까. 어떤 날 모르겠지만 어쨌든 툭툭툭툭 떨어지다가 양봉이 하나 툭하니 나왔네요.
두 칸이 나온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언제일까? 오전 10시 22분에 첫 양봉이 떴습니다. 아주 의미 있죠? 자, 그럼 10시 22분에 살 겁니다. 뭐를? 이날 급등했던 종목 중에 지수로 밀린 종목. 그러면 이제 한번 시간을 볼게요. 10시 22분에 첫 양봉이 떴고 언제까지 올라가려면 이게 10시 53분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내가 어떤 종목을 샀을지는 모르지만 10시 22분에 어떤 종목을 샀으면 언제까지 보유한다? 10시 53분까지 보유한다. 그러면 보유 기간은 30분 정도. 매수하고 30분 정도 보유한 다음에 매도 시점을 잡는 거죠. 어떤 종목이었냐면 IA라는 종목인데 당시에 이제 IA라는 종목이 이제 급등락이 좀 심했어요. 그래서 지수를 이용한 변동성 매매에 적합한 종목이었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오전 10시 22분 이게 왜 중요하냐? 다시 뒤로 돌아와 볼게요. 자, 오전 10시 22분에 코스닥 지수 1분봉상 첫 양봉이 떴죠. 이건 코스닥 지수 1분봉이고 이건 뭐예요? IA라는 종목의 1분봉입니다. 똑같은 시간이죠. 10시 22분이 이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반등보다 얘는 먼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위치에서 그냥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차트상 매수하기 좋은 위치고 나쁜 위치고 상관없어요. 아까 제가 뭘 보고 매매한다고 했죠? 지수를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지수를 보고. 지수가 오전 10시 22분에 첫 양봉을 1분봉상 띄웠기 때문에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거 언제까지 가져갈 거예요? 아까 코스닥 지수 언제까지 상승 추세여 보였죠? 10시 53분까지. 그러면 이것도 10시 53분까지 가져갔다가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10시 53분은 여기였어요. 여기. 자, 그러면 매수하고 30분 동안 지수 상승과 함께 쭉 올라갔다가 요 위치에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 매매의 전부예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냥 1분봉상 지수 쑤셔박았다가 반등할 때 삽니다. 그날 급등했던 종목, 변동성 큰 종목을. 그리고 코스닥 지수 1분봉이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 보유하고 코스닥 지수가 1분봉상 상승하다가 좀 꺾이거나 주춤하면 매도할 거예요. 그때 샀던 종목을. 요 매매는 이제 1분봉상 지수가 30분간 반등했으니까 종목을 가지고 30분간 보유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요거죠. 인포뱅크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오전 10시 22분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지수 1분봉상 쑤셔박다가 반등했을 때 고지점이에요. 또 고지점에 주가가 여기 있었어요.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자, 상관없습니다. 지수만 보고 매매합니다. 종목이 뭐 높든 낮든 그 보는 게 아니에요. 지수 보고 매수하고 지수 보고 매도합니다. 10시 22분부터 우리는 얼마나 가져가는지 아까 알죠? 30분 정도 가져가죠. 네. 오전 10시 53분까지. 왜? 코스닥 지수가 1분봉상 여기까지 계속 상승했거든요. 그럼 매수는 여기고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이러면 보유하고 다음날 갭상하면 팔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매수하고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요런 흐름입니다. 요거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나왔어요. 10시 22분인데 이건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역시 변동성이 큰 기업이고 오전 10시 22분에 어떤 위치였냐면 요 위치였어요. 오, 이거 많이 올랐다가 약간 눌림목인가요? 필요 없습니다. 이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시 22분이라는 게 중요하죠. 지수 보고 매수합니다. 자, 그럼 매수가 여기였고요. 매도는 저기였어요. 실제로 이건 수익폭이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뭐 수익폭이 크든 작든 손절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스닥 지수가 1분봉상 상승을 보이다가 꺾일 때 매도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지수만 보고 매매한다. 자, 이번에는 다른 1분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고요. 1분봉 차트고요. 1분봉상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뭐가 떴죠? 첫 양봉이 떴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언제일까요? 오전 10시 37분. 자,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할 거죠. 그날 급등했거나 변동성이 컸던 코스닥 지수 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할 겁니다. 매수 시간 언제요? 10시 37분.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쭉 올라가다가 음봉이 살짝 뜨니까 여기까지 보유합니다. 시간은 매수는 10시 37분에 해서 10시 45분에 매도합니다. 보유 시간 8분. 매수하고 8분 만에 매도가 됐죠. 지수를 보고 종목을 매도한다. 그럼 종목도 10시 37분에 매수해서 10시 45분에 팝니다. 네, 그 종목의 차트 중요하지 않아요. 지수가 중요해요.
자, 그럼 그때 이제 매매한 종목 우리 산업입니다. 우리 산업. 10시 37분이 요이치였어요. 요이치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차트 보고 매수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지수 보고 매수합니다. 얼마 가져갔어요? 8분 보유했죠? 역시 똑같이 8분 보유합니다. 10시 45분까지. 그럼 여기 사서 여기서 매도가 됐습니다. 단타로 뭐 엄청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익을 짧은 시간 내에 볼 수 있었던 매매 방법이죠. 자, 오킨스 전자인데요. 마지막 예시입니다. 10시 37분이 2위치였어요. 그럼 이 차트만 보고 매수하면 여기 매수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지수 보고 매수하는 거니까 2위치에서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네. 너무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보유한다? 8분 보유할 거죠. 8분. 코스닥 지수가 1분 봉상 8분 동안 랠리 보이다가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도 똑같이 8분을 보유해서 10시 45분에 매도를 할 거죠. 매도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이거 1분 봉상 상승 보여주는데 좀 더 보유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고민 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지수를 보고 종목을 매매합니다. 여기서 더 가든 말든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매도합니다. 더 가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특집 강의 단타 매매 첫 번째 매매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매매가 실제로 적용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고 적용했을 때 성공 가능성도 높습니다. 수익률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 있는데 뭐 2% 아니면 3% 정도를 짧은 시간 내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대신 이제 지수를 보고 종목을 매매한다. 요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종목의 차트나 주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죠.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큰, 영향을 많이 받는, 시가총액이 작고 등락폭이 큰, 변동성이 큰 이런 종목을 매수해서 지수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다가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지수가 안 꺾이고 끝까지 뭐 상승하면 다음 날까지 보유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1분 봉상 지수가 안 꺾이고 계속 상승해서 마감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1분 봉이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꺾이는 구간이 나오면 그때는 매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단타 매매법이었습니다. 요 단타 매매법도 50분짜리의 풀강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런앤런을 통해서 그동안 공부합시다 시간에 소개해드린 방대한 양의 강의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하니까요. 많이 공부하세요. 제 방으로 들어오시면 그 자료들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고 장중 시황과 종목 이슈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련된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고 장중에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바닥 찍고 반등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수익 보실 수 있어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단타 강의 두 개 중에 한 개를 했네요. 자, 변동성 단기 매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연습할 때는 모의 투자 말고 실전 투자로 하라고 말씀드렸죠. 모의 투자 실제로 해보시면 내 돈 같은 느낌이 안 듭니다. 뭐 1억 갖다가 하셔도 이게 내 돈인지 숫자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소액으로라도 내 돈으로 하자. 처음엔 소액으로 해야 되겠죠. 뭐 5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주식 하실 수 있으니까 30만 원만 있어도 됩니다. 그죠? 그 돈으로 연습하시다가 익숙해지시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 이후에 액수 늘려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매매만 잘할 수 있으면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소액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잘 된다 하시면 그때부터 액수를 늘려가세요. 뭐 단타뿐만이 아니라 모든 주식 매매는 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매매 이렇게 봤고요. 자, 두 번째 단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강의 중에서도 굉장히 좀 그 활용을 실제로 많이 하셨다라는 분들이 계셨던 실전 매매 기법인데요. 자, 급등주 10분봉 매매법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매매법은 1분봉을 봤어요. 근데 여기는 제목부터 뭘 본대요? 10분봉을 본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10분봉을 보고 매매하는 방법이구나. 그런데 뭘 잡을 수 있다? 네, 개인 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10분봉을 기반으로 한 매매법 기법 강의입니다. 네, 오늘의 단타 강의 두 번째 강의고요.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급등주란 뭘까? 단기간에 가격이 급상승한 주식, 그죠? 뭐 쉽습니다. 급등주는 종목의 이슈, 모멘텀, 실적 등 대형 호재가 발생할 때 중소형주에서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가기는 진짜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무슨 뭐 동전주, 테마주 이런 것들은 아무 이슈 없이도 상한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는 어쨌든 시가총액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기반으로 한다. 또 상승장보다는 변동성장이나 하락장에서 급등주가 자주 출몰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단타를 안 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상승장이면 단타치기 더 좋지 않나?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주린이 분들 혹은 초보자 분들은 그럴 때 그냥 좋은 종목 하나 계속 끌고 가는 게 낫지. 샀다 팔았다 하시면 머리만 아프고 수익률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타는 시장이 안 좋거나 변동이 크거나 이럴 때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보유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상승장보다는 변동성장이나 하락장에 급등주가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이럴 때 써먹기가 좀 좋다라는 거고요. 단순히 수급에 의한 급등주도 자주 발생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면 급등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주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간에 시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HTS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홈 트레이딩 시스템. 모든 단타의 기본입니다. 모든 단타의 기본. 뭐 단타 치고 갑자기 뭐 놀러 갔다 나온다? 단타 치고 TV 보고 온다?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실시간으로 계속 보셔야 되고요. 철저한 리스크 관리 시 짧은 시간에 큰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급등주니까요. 또 매매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감정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죠. 주식은 감정 들어가는 순간 망하는데 단타는 더 그렇습니다. 절대로 감정 들어가면 안 돼요. 원칙에 맞게만 해야 되고 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정 배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손실 구간 진입 시 장기 투자로 전환 절대 안 돼요. 이러신 분들 진짜 엄청 많죠. 그냥 오늘 사서 오늘 팔아야지 했는데 사고 나서 한 10% 빠지니까 손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에라이 그냥 장기 투자. 그때부터 이제 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찾기 시작해서 긍정적인 기사 나오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다가 3년, 5년 못 빠져나오고 심하면 반토막 나고 상패될 수도 있어요. 단타를 칠 때 좋은 종목을 들어가겠어요? 삼성전자로 단타 치실 분 없잖아요. 이상한 종목으로 들어가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원칙에 맞게 차익 실현 손절 딱딱 칼같이 해야지 물렸다고 장기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단타뿐만 아니라 다른 단타 다 마찬가지예요. 급등주는 테마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그죠? 주로 테마가 있는 곳에서 급등주가 발생을 합니다. 시장에 이슈가 되는 테마 내에서 급등주를 발굴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정책 테마주는 급등의 힘이 강한 편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10분봉 단타 매매법이 반드시 이슈를 동반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슈를 동반하면 조금 더 성공률이 높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흡수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기본적으로는 뭐 이런 거는 배제하고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하겠다. 이래도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실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종목에 이런 이슈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슈 테마 강의도 많이 했으니까요. 또 지난 강의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급등주는 언제 매매할까? 자, 대부분의 급등주 단타 전업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장 초반에 급등주를 매매합니다. 보통 오전에 매매 끝내요, 그냥. 오전에 매매 끝내고 뭐 산책하시거나 공부하시거나 쉬시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장 끝날 때쯤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의 급등주 단타 매매는 오전에 끝냅니다. 그것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끝냅니다. 왜냐하면 9시에서 10시에 급등주가 많이 나오니까요. 오전 9시는 전날 저녁부터 당일 아침까지의 이슈가 한 번에 반영되는 시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 오전에 매매를 해야 될까? 자, 장은 평일에 열립니다. 그죠? 주말엔 안 열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 열려서 3시 반에 끝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의 매매, 단일가 매매, 장전 매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 실시간으로 장중에 되는 정규 시간은 9시부터 3시 반입니다. 원래 3시였는데 30분 늘어났죠? 9시부터 3시 반. 자, 그럼 3시 반에 장이 딱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슈는 장중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장중에 반영은 언제예요? 다음날 돌아서 9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날 9시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 유럽 시장에서 있었던 이슈, 종목 관련된 호재나 악재, 엄청 많은 뉴스들이 막 쏟아졌을 거예요. 그게 반영되는 게 딱 9시. 그때부터 매수와 매도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단타를 치기 좋아요. 왜? 그때가 변동성이 제일 크니까. 왜? 거래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단타는 이때 끝냅니다. 자, 그럼 10분봉 급등주 매매법인데 매매 조건부터 정확하게 살펴보고 갈게요. 시초가의 3% 이상의 갭상승을 보이는 종목만 합니다. 시초가의 3% 이상 갭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일단 급등이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성장성기 테마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종목이면 더 좋습니다. 반드시 이렇진 않아도 되는데 요거는 플러스 알파 개념이에요. 자, 시가총액이 5천억 이하인 종목. 요거는 웬만하면 지키시는 게 좋기는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가총액이 작아야 급등 급락 많이 나오니까. 장 시작 후 10분봉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죠? 10분은 지켜봐야 돼요. 9시부터 9시 10분까지는 관망이에요. 일단 갭상승한 다음에 이걸 지켜야 돼요. 장 시작 후 10분봉 저가를 훼손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만 볼 거고요. 또 장 시작 후 10분봉 거래량이 전날 시초가 거래량 대비 3배 이상이면 좋고 거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를 매매하실 때는 그날 유독 거래가 많이 터진 종목을 하시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거래량이 한 10만 주 정도 터지는 종목인데 오늘 한 50만 주가 터졌어? 그러면 급등주를 매매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요 밑에 있죠? 네. 거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매매 타이밍인데 주가가 10분봉 고가를 돌파할 때 시장가로 매수를 합니다. 10분봉 고가를 돌파할 때니까 9시 11분 정도의 매매가 되겠죠. 그죠? 네, 일단은 10분봉이 완성이 되고 10분봉의 고가를 뚫어야 되니까 9시 11분 정도의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가 되는 거고요. 돌파 후 발생한 10분봉 저가를 이탈가로 설정을 합니다. 돌파 후 발생한 10분봉 저가입니다. 이따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 또 매수 10분봉상 음봉 2개 발생 시 매도를 합니다. 네, 매수한 다음에 10분봉상 음봉 2개가 짠짠 발생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를 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매매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차트를 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급등주 10분봉 매매법입니다.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보는 건 다 10분봉입니다. 첫 번째, 파미셀이라는 종목으로 볼게요. 10분봉상 일단 갭상승을 해야 돼요. 3% 이상 갭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볼게요. 10분봉상 쭉쭉쭉쭉 가다가 다음날 아침 갭상승을 했습니다. 쫙 했죠. 여기 갭이 뜬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갭 뜬 다음에 윗꼬리도 있고 밑꼬리도 있고 이제 몸통도 괜찮네요. 자, 여기서 10분봉이 완성될 때까지 이게 음봉으로 바뀌어서 막 쏟아지면 돼야 하는데요. 안 되죠? 네, 갭상승 폭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고점 돌파하면 그냥 매수할 겁니다. 네, 심플하게 매수하시면 돼요. 네, 다른 거 재지 마세요. 그대로 원칙대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10분봉인데 요 고가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못했죠? 이러면 매수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렇다고 버리나요? 아니요. 관망하다가 여기 고점 돌파하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10분봉상 상승하는 종목을 한 종목만 보시면 안 되고요. 다 잡아놓으셔야 돼요. 뭐 몇십 종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잡아놓을 수 있는 만큼 잡아놓으시고 10분봉 고가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하시다 보면 모니터 여러 개 두고 한 번에 보실 수도 있고 처음에는 한 뭐 세네 종목 정도만 모니터 하세요. 나중에 좀 더 내가 여러 종목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차트 여러 개 띄울 수 있다. 라고 하면 10종목, 20종목 동시에 감시하시다가 10분봉상 고가 돌파할 때 그런 종목 매수하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돌파가 됐죠? 9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뭐 대충 한 10시 정도에 매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의 고가를 돌파할 때 어떤 매수요? 시장가 매수. 갭상승 출발했다는 건 일단 그날 뭔가 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급이 들어왔던 이슈가 들어왔다. 근데 갭상승을 해서 무너지지 않고 갭상승을 했던 10분봉의 고가까지 돌파했다는 것은 뭔가 조금 더 강력한 수급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것이 바로 급등주 10분봉 매매법이고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실시간으로 고점이 돌파한 다음에 쭉 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상한가까지 붙었네요. 그죠? 붙었으면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죠. 네. 갭으로 뜬 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고점 돌파하고 상한가 붙었어요. 다음날 갭상승하면 그때 팔아도 돼요. 상한가 안 깨지면 팔 필요는 없죠. 상한가 깨지면 깨지자마자 매도하면 되죠. 제가 예전에 상한가 관련된 강의도 했기 때문에 그 강의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심플합니다. 네, 그죠? 네, 심플한 매매예요. 원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아티아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갭으로 떴습니다. 그죠?
개부로 떴고. 개부로 떴고 이제 은봉이기는 한데 밑꼬리까지 달리면서 이 갭 상승 폭을 훼손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여기 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은봉이긴 하지만 밑꼬리까지 달려서 뭔가 이제 힘은 좀 있는 차트처럼 보이고 이 부분의 고점을 돌파를 하면 시장가로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매수 타점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요거는 매수하자마자 바로 급등했어요. 매수하자마자 수익을 보시는 거죠. 자, 10분봉 이제 종가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종가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돌파, 시장가 매수. 깔끔하게. 여기 돌파하는 이 지점에서 현재가로 그냥 매수를 때릴 거고요. 매수하자마자 급등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이 10분봉 매매를 하시면 한 5, 6번 매매하시면 한 번 정도는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매수하자마자 수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매도에 대한 세부 타이밍을 잡아 나가시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급등한 다음에 이렇게 또 꺾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보유했다가 뭐 이렇게 은봉 뜰 때 매도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짧은 시간 내로 굉장히 큰 수익이죠. 실제로 매수한 한 2, 3, 4, 5, 50분 정도 보유했네요. 50분 정도 보유해서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한 20, 30%? 네, 그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분봉을 보고 매매하시면 된다. 여기서는 이제 5일선, 그죠? 50분 선이 깨졌으니까 이걸 보고 매수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장대 은봉이 나왔을 때 거래가 터졌으니까 매도하실 수도 있는 거죠. 제 강의 중에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보시면 매도 타이밍 잡는데 좀 더 도움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실히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갭으로 떴어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10분봉으로 봤을 때 갭으로 뜬 고가를 한번 뚫었어? 그럼 매수해보는 거예요. 쉬운 매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개념만 이해하셔야 되죠. 근데 실제로 이제 매매하시면 좀 마음이 들쑥날쑥하실 거예요. 왜냐면 매수한 다음에 주가가 막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큰 매매니까. 특히 오전에 매수될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거 휘둘리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원칙만 지켜서 원칙대로만 갑니다. 원칙대로만. 손절이 됐든 익절이 됐든 원칙대로만 갑니다. 예외를 스스로 두지 마세요. 이거 손절가 깨졌는데 5분만 기다릴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10분봉상 갭상승을 합니다. 3% 이상 갭상승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갭을 지켜줘야 돼요. 갭상승을 했는데 막 은봉 떨어지면서 갭을 막 다 메꾼다고 버리세요. 그런 종목은. 그런 종목은 이제 힘이 빠진 겁니다. 그냥. 왜 그렇게 되겠어요? 초반에 갭상승을 뭐 호재가 있든 뭐 수급이 들어왔든 했지만 매도가 매수를 압도했기 때문에 갭을 지키지 못하고 떨구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갭은 약간의 메어지는 성질도 있긴 하기 때문에 근데 갭이 메어지면서 은봉을 띄면은 그런 종목은 공략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갭을 지켰죠. 갭을 지켰고 심지어 양봉이고 그죠? 윗꼬리 밑꼬리 다 달았으니까 매수 타이밍은 언제예요? 여기 돌파할 때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네. 최고가를 뚫어내야 돼요. 최고가를 뚫어낼 때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시장가로 매수 때립니다. 네, 시장가. 네, 바로 돌파했죠. 네, 이것도 아까 대아티아이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돌파하자마자 난 매수 여기에 했으니까 짧은 시간 내로 바로 올라갑니다. 매수한 지 몇 분 안 돼서 한 7, 8% 정도는 수익을 네, 보실 수가 있네요. 그죠? 한 8, 9% 정도까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수하고 이렇게 바로 급등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단 끝났죠? 네, 하루 일단 끝난 거예요. 10분봉 고가 돌파할 때 바로 돌파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은봉 뜨고 꺾이니까 네, 매도를 해주시면 되죠. 매수는 여기 고가 돌파했으니까 이 위치에서 됐고요. 이 위치. 가격으로 따지면 한 6,250원 정도 되나요? 네, 그 다음에 꺾였으니까 여기서 매도했을 때 한 6,800원, 6,7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매도가 됐습니다. 짧은 시간 보유한 것 치고는 굉장히 수익금이 크죠. 이게 익숙해지시면은 액수를 크게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절대로 액수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 정도만 해보세요. 네. 뭐 2, 30만 원만 해보시다가 그다음에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이제 넓혀 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소액으로 하세요. 소액. 소액으로 하시다가 그 다음에 액수 커지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잘 하시면 몇천만 원까지 해도 돼요. 근데 손절 관리도 잘 해야겠죠. 단기 매매의 기본은 기계적인 매수와 매도입니다. 기계적.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잘못된 매매로 연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망해요. 감정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반복해서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제가 한 다섯 번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소액으로 반복해서 감을 찾고 감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때 액수 늘려서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시 몇 개만 더 보고 마칠게요. 네, 동화화성 한번 볼게요. 동화화성. 10분 봉상 갭으로 떴죠? 이만큼 갭으로 떴고 윗꼬리도 달리고 밑꼬리도 달리고 거의 뭐 도지 비슷한 형태인데 어쨌든 갭을 훼손시키고 내려간 건 아니니까 감시 대상입니다. 그죠? 관심에 넣고 어디 돌파하면 매수할 거예요? 여기죠. 여기 돌파하면 매수할 겁니다. 최고가 돌파할 때 바로 매수합니다. 시장가로 매수합니다. 돌파했죠? 이 위치에서 그냥 매수하면 돼요. 이것도 사자마자 이제 급등한 케이스입니다. 갭으로 떴는데 그 갭으로 뜬 고가까지 돌파했다? 이거는 작은 힘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힘이에요. 지금 오전 시작하자마자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졌잖아요. 그죠? 거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잘 기억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이제 상한가까지 갔어요. 상한가까지 갔다가 근데 상한가 깨졌으니까 이때 매도하시면 되죠. 상한가 안 깨졌으면 매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럼 그냥 계속 보유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상한가가 깨졌으니까 깨졌으면 매도해야죠. 욕심 너무 부리시면 안 되고 원칙대로 합니다. 매수는 여기, 매도는 여기. 이렇게만 매매해도 이게 10% 훨씬 넘어가는 수익이에요. 당일에, 당일에. 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보시면 되죠. 자, 네오캔바이오라는 종목 볼게요. 10분 봉상 엄청나게 갭을 떴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아, 이거 너무 크게 갭으로 떠서 이거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고점 돌파가 여기서 일어났죠? 시장가로 매수가 됐을 겁니다. 그럼 매수한 다음에 이렇게 꺾이니까 여기서 매도. 그러면 지금 매수는 여기고 매도는 여기니까 매수한 거랑 매도한 거랑 별로 차이는 안 나요. 수익률로 따지면 1%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원칙입니다. 나 이거 수익 1%도 안 되는데? 못 팔겠어. 그럼 안 되죠. 네, 저기 10분 봉상 음봉 두 개가 떴기 때문에 추세는 꺾일 수 있으니까 이때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수익이 적던 없던 손절매든 원칙대로 합니다. 원칙대로 매도 하셔야 됩니다. 대덕전자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오전장에 갭으로 떴습니다. 윗꼬리 달리고 양봉이고 갭은 지켰고 오케이 관심 언제 매수? 여기 돌파하면 매수. 네, 한 1,500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돌파하면 매수. 기계적으로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으면 시장가 매수. 매수한 가격은 요 위치가 되겠네요. 네, 요 위치에서 매수했고요. 뚝뚝뚝뚝 올라간 다음에 음봉 두 개 딱 뜨니까 여기서 매도.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수익률은 한 3, 4% 정도 되네요. 3, 4%. 어차피 단타기 때문에 3, 4% 나쁘진 않죠. 네. 예외를 두시면 안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MP한강이라는 종목 볼게요. 10분 봉상 갭으로 떴죠. 갭 지키고 양봉이고 밑꼬리 윗꼬리 뭐 상관없습니다. 갭만 훼손 안 하면 돼요. 갭만 훼손 안 하면 이 부분 고가 돌파하면 매수를 할 겁니다. 여기서 고가 돌파가 안 됐어요. 아슬아슬하게 안 됐고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 여기서는 고가 돌파가 됐어요. 시장가 매수니까. 그죠? 근데 매수했는데 음봉 두 개 떨어졌죠. 이때는 매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지금? 손절이죠. 손절도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고가 돌파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됐으니까 약손절이 됩니다. 마이너스 한 3%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일단 손절하셔야 돼요. 손절한 다음에 주가 올라간다고 다시 매수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끝내셔야 돼요. 원칙대로 합니다. 익절이든 본절이든 손절이든 상관없어요. 원칙만 지켜서 매매를 해주셔야 된다. 원칙대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예시인데요. 파수라는 종목입니다. 장중에 10분 봉으로 떴죠? 떴습니다. 갭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 고가 돌파하면 매수할 거예요. 많이 봐서 지겹죠? 충분히 아실 겁니다. 도지입니다. 도지인데 도지 상태에서도 고가 돌파하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심플하게. 그래서 매수는 이제 여기서 됐어요. 만약에 뭐 여기서 매도했으면 수익일 텐데 이게 이제 보유했으면은 이 돌파한 봉에 이제 저가를 장중에 이탈했으니까 매도가 또 되는 거거든요. 돌파한 봉에 저가 이탈하면 손절이니까. 그죠? 만약에 여기서 매도했다면 수익이겠지만 좀 더 보유했다가 이게 깨는 상황이 나타나면 아쉽더라도 손절하셔야 됩니다. 네, 원칙대로만 가시면 돼요. 자, 오늘은 제가 특집 강의로 단타 강의 두 개 했습니다. 자, 변동성을 이용한 단타 매매법, 혹은 1분 봉 이용하는 거였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급등주 10분 봉 매매법은 10분 봉을 이용하는 매매였습니다.
자, 지금 매매도 제가 50분짜리 풀버전 강의가 또 따로 있어요. 그 강의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편하고 빠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지난 강의 모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세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누르시면 제 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저의 지난 런앤런 강의 풀버전으로 모두 다 올려드리고 장중에 시안 관련된 종목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살아나는 시장에서 공부하셔야 계좌도 회복할 수 있고 계좌 회복 이후에 수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많이 많이 공부하시고 저의 강의로 연습하시고 실전 매매 적용하시면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